그럼 여기는 방장산 자연휴양림입니다. 땅요 시설 영업안내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여기서 출입 입장 확인하고 또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여기까지 가시면 돼요. 여기서 안내받고 가시면 되고요. 자연휴양림 안내문 보여드릴게요. 자연휴양림 입장 및 등산 이용 가능 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고요. 화요일은 정기휴무라서 입장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에도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여기서 차 타고 안내받고 차 타고 쭉 올라가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는 방장산 자연휴양림 3구역이고요. 여기는 화장실이랑 쓰레기장, 비상 대피 집결지가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장 여기 있고요. 공용 화장실 있으니까 그 7번 앞에 없어요. 다른 블로그에서 봤는데 7번 앞에 화장실 있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3번 구역에서 화장실 들렸다가 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등산은 7번 구역에서 시작할 거고요. 이렇게 쭉 올라가시면 돼요. 패러글라이딩장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국립 방장산 자연휴양림 지도도 있어요. 지금은 7구역. 여기서 등산로길 따라서 정상까지 가보겠습니다. 짜잔. 8번 구역 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시면 돼요. 요거. 아주 편한 인도 길 같아요. 하이. 하이. 뭐지? 삼밭들. 오랜만 출연. 오랜만에 출연. 모자이크 안 할게요. 안 해도 됩니다. 내 등산 메이트. 나 백신 맞고 갔지? 맞아, 힘들어. 오랜만에 백신 맞고 등산 참 힘듭니다. 짜잔. 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등산 갑니다. 저번주에 백신 맞고 오랜만에 가요. 오늘은 방장산에 왔고요. 방장산 등산 코스는 국립 방장산 자연휴양림에서 정상 갔다가 원점 회귀하는 코스로 다녀오겠습니다. 방장산에는 입장료가 4,000원 있어요. 화이팅! 아 여러분 길 너무 좋죠. 진짜 피톤치드 뿜뿜 하는 방장산입니다. 미안해요. 열심히 해야죠. 여러분 여기 첫 번째 갈림길 나오고요. 여기서 좌측으로 가시면 됩니다. 방장산 정상으로 가시면 돼요. 정상이라고 아주 친절하게 적혀 있습니다. 잠깐 오르막길 지나왔고요. 이렇게 여기 오르막길입니다. 저기 앞에 데크 계단도 있어요. 방장산은 전라북도 고창군 정읍시와 내가 열정이 너무 고 다시 안 웃을게. 아니 웃어도 돼. 나도 웃긴데 뭐. 아니 이거 빼야지. 아 방장산은 전라북도 고창군 정읍시와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을 경계에 있는 산이라고 합니다. 와 일주일 쉬었다고 힘드네요. 데크 계단이에요.
어, 이 길이 맞는 건가, 근데? 여러분. 난다. 어, 여기가 이갈림길이고요. 여기서 방장산까지 1.8km. 여기서는 우측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어, 가보겠습니다. 길이 참 헷갈리네요. 근데 은근히 땀나네. 맞죠? 땀나. 우리들이 맛 땀나는데. 아니면 한 번 한 번 가야 돼서 너무 시력이 딸리네. 어, 여기 잠깐 또 내리막길이 나옵니다. 저희 지금 또 위쪽 지방에 산에 갈 공리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세 번째 갈림길이고요. 여기서는 우측으로 가시면 됩니다. 어, 좌측으로 가시면 용추폭포로 하산하실 수 있고요. 귀엽다, 쓰리봉. 여러분, 아까 들머리에서 한 40분 정도 왔는데 이런 송전탑이 보이네요. 어,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가면 뭔가 방장산 정상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오시는 분들 계신 거 보니까 정상 가까우신 것 같아요. 그래도 길이 처음에 그 두 번째 갈림길 거의 나오기 전까지만 조금 힘들고 오르막길이라서, 근데 그것도 막 다른 엄청 힘든 산에 비해서 힘든 건 아니고요. 하여튼 거기만 지나면 진짜 편한 길이라서 너무 좋네요. 네, 여러분 여기 밧줄도 있습니다. 뭔가 여기만 올라가면 정상 금방 도착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여러분 여기 올라가다가 데크 계단인데 지금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날씨 좋았으면 아 진짜 너무 이뻤을 것 같은데요? 여기 오늘 대박. 여러분 여기 전설의 고향 산신령님 튀어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더운데 땀이 나서 깨운한 기분이 드네요. 좋다. 등산의 매력이죠. 어! 트랭글 올렸다. 까먹기 전에. 트랭글이 등산 배지 획득을 축하합니다. 트랭글 올렸습니다. 우와. 아, 지금 안 뜨는데. 안 떠? 아직 멀었나봐. 자, 여기서 좌측으로 가시면 관음사 쓰리봉 쪽으로 하산하실 수 있고요. 정상산은 여기 정상석도 보여드릴게요. 정상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정상산 해발은 743m이고요. 정상석이 약간 정상석 같지가 않네요. 여기도 있어요. 이제 인증하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여기 저기 방장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방장산은 해발 734m, 743m예요. 743m고 블랙야크 100대 명산 인증 가능하니까 그 GPS 발도장 꼭 찍으시고요. 나중에 인증 사진은 내려가서 올리시면 됩니다. 아, 여러분 방장산이 산이 신령스럽고 산세가 깊어서 옛날에는 도적대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방등산이라고 불렀다가 근래에 들어서 산이 넓고 커서 백성을 감싸준다는 뜻으로 방장산이라고 고쳐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하산은 이제 원점 회귀할 거라서 하산하는 동안 동영상
조금만 찍어볼게요. 다음 산 또 가야 되기 때문에 고고. 여기 방장산 전경입니다. 멋있어요. 와 진짜 멋있다. 멋있다.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여기 곰탕이었는데 너무 멋있어요. 와 이쁘다. 진짜 이쁘다. 헤어려고 내가 산에 오지. 여러분 지금 하산 중인데 경사가 좀 있었네요. 여기 어떻게 올라왔지? 나 자신 칭찬해. 와우. 그래도 다 와갑니다. 내가 커피 사주신대요. 야. 와 박수 리액션. 아 박수. 냉커피입니다. 원래 산에서 먹는 커피가 제일 맛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일단 여기서 사장님이 고구마 주셨어요. 커피도 주시고. 사진 이쁘죠? 잘 먹겠습니다. 아, 옷 딸린 것 같은데. 짠, 여러분 저 방장산 등산 다 끝났고요. 총 2시간 20분 걸렸어요. 위에서 뭐 데크에서 구경하고 사장님이랑 수다 떨고 고구마 얻어 먹고 커피 얻어 마시고 하니까 총 시간은 2시간 20분 걸렸고요. 거리는 6km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다음 산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이제 충령산 등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기 지금 현 위치가 초암 마을 초암 주차장이고요. 여기서 바로 정상까지 갔다가 원점 회귀하는 코스로 다녀오겠습니다. 여기 화장실도 있고 해충 기피제도 있습니다. 화장실 들렸다 가세요. 여러분 저 지금 방장산 갔다가 충령산 가려고 추암마을 주차장에 왔습니다. 지금 임도 따라서 가고 있고요. 이거 여기가 뭐 진정한 최단 코스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 길가에 되면 견인 조치될 수도 있다고 해서 그냥 인도니까 걸어가 보겠습니다. 인도길. 사실 여기 백년마을에서 숲치유센터까지는 1.6km고요. 37분이나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 조금 벌써 힘든 길이 예상되네요. 이거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주차 금지 표지판이 나오고요. 자, 여기까지 오셔서 길가에 주차를 하셨나봐요. 견인 조치 당할 바에야 그냥 안전하게 저 밑에 추암마을 주차장에 대놓고 어차피 여기까지 얼마 안 걸리니까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편백시우의 숲입니다. 아직까지는 인도예요. 아이씨 너무 내린 거 없다. 이거 어렸어요. 여기서 산림치유센터까지는 400m만 더 가시면 됩니다. 일로 가는 거 맞는 거 같아요. 여러분 국내 최대 편백 나무숲 1인칭 시점입니다. 너무 좋아요. 피톤치드 다 마시고 갈 거야. 지금 여기 산림 치유센터이고요. 여기서 저기로 가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가면 궁극마을 쪽으로도 가실 수 있고요. 충령산 정상 가는 길이 나옵니다. 600m만 가시면 되어요. 여기는 건강숲길이고요. 네, 건강숲길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가보자고. 이거 앞에 잘 봐야겠다. 여러분 여기는 우리나라 최대 편백나무숲입니다. 와 진짜 너무 멋있어요.
이런 길 따라서 한 20분 정도만 산행하시면 충령산에 금방 도착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삼백나무숲 치유의 숲 건강숲길 걷는 중입니다. 진짜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좋다. 여기 삼백나무숲이에요. 이제 오르막길이 시작되네요. 가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는 전라남도 장성군 서산면과 북일면에 걸쳐있는 숭령산이고요. 울창한 편백나무숲으로 유명하죠. 지금 삼림욕의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블랙야크 백대 명산입니다. 아까 그 편백수 안내센터에서 정상까지는 계속 오르막길이에요. 여기는 겨울에 와도 진짜 예쁠 것 같아요. 눈 쌓였을 때. 여러분 이제 다 와가는데 조망 트이죠? 일단 저는 이렇게 하늘에 햇빛이 보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두우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지금 방금 그 트랭글 지도 봤는데 진짜 코앞이에요. 이 오르막길만 올라가면 중령산 도착합니다. 아, 여러분 중령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금곡마을이랑 네, 금곡마을로 하산을 하실 수도 있고요. 숭령산은 해발 621m입니다. 아, 다 왔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전망대도 있습니다. 전망대 한번 들려줘야겠죠? 라라라라라. 어머, 너무 멋있어. 대박이에요. 너무 멋있어요. 와, 날씨 조금만 더 맑았으면 훨씬 예뻤겠다. 굿. 장성이 다 내려다 보이는 숭령산 전망대입니다. 너무 좋아요. 우리 등산메이트 오랜만에 너무 추워. 등산반도 이후로 맞네. 두 달 만에 등산합니다. 아, 추워요. 안녕. 좋아 좋아. 여러분 여기 이제 치유센터 다와가는데 가기 전에 편백나무숲 너무 이뻐서 한 번 더 찍고 갈게요. 와 진짜 멋있다. 힐링하고 갑니다. 여기 산림 치유센터에는 화장실도 있고요. 공원 안내서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네요. 네, 즐거운 하산 가는 길. 점심 먹으러 갈 거예요. 빨리 가고 싶다. 오늘의 메뉴는 뭘까요? 다음 저는 숭령산 등산 끝나고 온천 회기 했고요. 총 4km, 3.93km 걸었고 시간은 1시간 25분 걸렸습니다. 중간중간에 뭐 조금 쉬고 사진 찍고 다 포함해서 그 정도 걸렸으니까
뭐 엄청 오래 긴 산행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하이, 순두부 먹으러 왔어요. 지금 산 두 개 타가지고 너무 배고파 고파요. 근데 웨이팅 있어서 기다렸다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초동 순두부 메뉴입니다. 저는 애호박 순두부 먹을 거예요. 약간 말아가지고 안에 잡채 기본 반찬. 핫팩 이제 핫푸트는 산 올 때마다 들고 와요. 어, 와우. 저희 애호박 순두부찌개가 나왔습니다. 짜잔. 계란 넣어주세요. 아.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길이 맞는지 일단 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다녀올게요. 여기 보시면은 연실봉까지 연실봉 이정표가 있습니다. 따라가시면 돼요. 연실봉까지 530m만 가보겠습니다. 촬영이 안 되니까 무대에 안 나오게 찍어볼게요. 이렇게 저희 1일 3산 마지막 산행 불갑산 산행 시작합니다. 왕복 30분 걸리는 최단 코스라서 지금 발걸음이 가벼워요. 사실 순두부 먹어서 조금 무겁긴 하지만 후딱하니 오겠습니다. 바로 위험한 길이라 안전한 길로 나뉘어요. 하지만 안전한 길로 가도 15분밖에 안 걸린다고 하니까 안전 제일이죠. 안전한 길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진짜 추워졌어요. 가을 어디로 갔노. 아까 차에서 내려서 한 18분 정도 왔고요. 연실봉까지 100m 남았습니다. 와, 박수 박수 다 왔다. 이 마지막 100m는 오르막길이 있네요. 연실봉까지? 아, 그래요. 50m. 아, 네. 50m 남았습니다. 마지막 데크 계단만 올라가면 도착할 것 같아요. 근데 이 계단이 좀 길다고 들었는데, 108계단. 108번 뇌를 소멸시켜 참된 진리를 향해 오르는 계단이라고 합니다. 저 등산대는 아무 생각 없이 해야 되는데 108번 이런 거 없어요. 트랭그리 등산 배지 획득. 여기서 구수대 쪽으로 하산하실 수도 있겠네요. 짜잔, 연실봉 도착했습니다. 우와, 연실봉 전경 너무 멋있다. 와. 하늘이
저 지금 불갑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변실봉이고요. 불갑산은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모항리와 산평군 해부면에 있는 산이에요. 해발은 516m이고요. 여기 숲이 울창하고 산세가 아늑해서 끝에는 포토샵으로 약간 찍어낼 것 같은데 참신나무랑 상사초 같은 희귀 식물들이 자생군락을 이루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가을에는 아름다운 단풍이 유명하다고 하는데 단풍 아직 멀은 것 같아요. 좀 이따가 오시면 단풍 더 이쁜 단풍 구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실봉에서 보이는 주변 지역이고요. 연실봉에서는 서쪽으로 바다가 보이는데 산의 낙조의 아름다움은 포항산의 일출과 함께 널리 알려져 있고요. 합니다. 하지만 산에 모신 저는 봐도 잘 모르겠네요. 여기 불갑산 등산로도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하시고요. 저는 원정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추워요. 여기 내려가다 보면 여기 해부람 갈림길에서 진짜 땅만 보고 갔다가 해부람 쪽으로 내려갔거든요. 조심하세요. 해부람 쪽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길 너무 힘들고 여기 노루목 방향으로 제대로 가셔야 합니다. 아, 운동했네요. 이거 최단 코스 아닌 걸로. 자, 이제 불갑산 등산 다 하고 왔고요. 중간에 길을 잘못 들어서 조금 최단 코스 원래 걸리는 시간보다 조금 더 걸렸는데 그 총 거리는 길 안 잊고 갔다 오면 1.1km 정도 되고요. 30분이면 충분히 왕복 가능한 등산 코스입니다. 여기는 진짜 1일3산 무조건 추천드려요. 그럼 이제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 불갑산은 그 군부대 철조망 있는 곳까지 의심하지 마시고 쭉 지그재그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차가 안 올라간다 싶으면 운전자만 빼고 내려서 걸어가세요. 그리고 그 끝부분은 차 대놓고 등산 시작하시면 돼요. 안녕.